야, 이거 뒤면 99도? 앞면 몇 도지? 102.8도? 터프 프로 102.8도라고? 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실 실험 내용에 대한 결과값은 미리 보기로 보셨을 거예요. 아니, 그 좋다는 B45M 터프 프로보드가 103도까지 올라간다고? 예. 이게 이미 결론이었어요. 결론인데, 아,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온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요?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랑 똑같은 실험 내용을 보고도, 결론이 다르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재미가 없더라도 실험은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온지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간단히 테스트 시스템부터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테스트 시스템은 3950과 3900두 가지 CPU를 이용했고요. 메인보드는 터프 B450M 프로, 그리고 비교적 낮은 품질의 B450 오로스 엘리트 두 가지 종류였어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드라고 평가받는 보드, 그리고 구린 보드라고 평가받는 보드 둘 다요. 온도는 CLC280 풀로드로 돌리면서 CPU 온도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19도, 그리고 테스트다이는 오픈 테스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케이스는 이제 케이스 종류에 따라서 온도값이 그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요 오픈 테스트 기준으로 여러분은 온도를 확인하시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쓰는 케이스에 따라서 뭐 플러스 몇도 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1, 2, 3 적어 놓은 거는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950X 그리고 터프 프로를 이용한 온도 측정입니다. 후면 방열판에 온도 센서를 꽂아놨고요. 전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찍어 볼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XMP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다른 튜닝 사항은 없고 PBO만 켜져 있다 보시면 될까요? 전력 제한 해제를 위해서요. 우선 시네벤치 R20을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R20을 돌리면은 CPU에 전력 소모량이 나옵니다. CPU 파워 197에서 190 정도가 나오거든요. 시네벤치 기준으로 R20. 그리고 EDC 같은 경우에는 80%, 81%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EDC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드 구성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피크치. 그 피크치에 얼마를 쓰고 있냐가 나오는 거예요. 80% 쓰고 있답니다. 자, 짧게 돌아갔기 때문에 온도가 뭐 43도 정도에서 멈췄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길게 계속 똑같은 부하를 주기 위해서 뭐 R20을 매크로로 눌러도 되겠지만 프라임 95 그리고 스몰 테스트로 해서 AVX 명령을 끄면은 비슷한 전력 소모량을 보여줘요. 200으로 살짝 치솟아 올랐다가 보시다시피 쭉쭉쭉 다시 안정화되면서 약 190대를 유지합니다. 많이 떨어질 때는 170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EDC 기준으로 거의 흡사하죠. 아까 80%, 81%인데 79%죠. 그리고 CPU 파워 기준도 흡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쭉 두면 되는 거예요. 쭉 두면 어떻게 된다? R20을 돌린 거와 동일한 부하량을 꾸준히 보여주게 되는 거죠. R20은 부하량이 너무 높은 프로그램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R20보다도 더 높은 부하량을 주는, 뭐, FT 이펙트 같은 경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당장에는 멀티스레드 지원이 미흡한, 뭐, 예를 들어, 샤나 인코더. 얘는 16스레드까지만 제대로 지원하고, 그 이상은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CPU 부하가 100%안 찍힙니다. 또는, 뭐,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 요런 애들도 100%로 찍혀 나오거나 100%좀 부족하게 찍혀 나옵니다. 다만 명령어 지원이 미흡해서 사실 이런 부하량이 이거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당장의 사용 용도에서는 이거보다 낮은 부하량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실험 내용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실까봐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할게요. 당장에 원래 시네벤치 R15도 처음 나올 때는 부하가 엄청 높은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R15 어떻습니까? 부하가 정말 낮은 프로그램이죠. 무슨 얘기냐? 모든 프로그램은 버전업이 되면 될수록 뭐 AVX 명령어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멀티스레드 지원이 좀더 최적화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부하가 올라갑니다. 컴퓨터 사면 여러분 뭐몇 개를 안 쓰고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몇년 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당장에 쓰고 있는 어도비 계열도 버전업이 이루어지면서 좀더 높은 부하량을 가질 거고요. 그거 제외하고 진짜 전문가용 프로 중에서는 이미 R20보다도 높은 부하를 가지는 프로그램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정도 부하는 주고 테스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을 돌려보시면 알지만 짧은 거 돌려도 20, 30분이고요. 뭐 4K로 그 화면에 여러 가지 이펙트 집어넣고 돌리면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쓸수 있는지 테스트하려면 최소 뭐가 필요하다? 1시간 정도는 온도가 얼마나 누적이 되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실험 보면 웃겨요. 지금 벌써 64도거든요? 돌린 지 4분밖에 안 됐어요. 이거 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5분인데 70도죠. 참고로 후면하고 전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얘 70도고 얘는 71도 가까이 나오네요. 계속 돌려봐요. 지금 뒤에 거 86도죠? 88도, 90도. 온도 찍어서 보여줍니다. 90도. 비슷하게 나오죠? 91도, 90.8도. 또 올라갑니다. 95도, 96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지금 20분도 안 됐어요. 16분인데 97도예요. 지금 99도, 거의 100도 시점까지 옵니다. 이 100도 시점에 오면은,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 비슷한 게 보드에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면은 몇 도인지 제가 찍어봤습니다. 3950에 180, 190 정도 썼을 때예요. 102.8도. 눈에 보시죠. 99도. 그러니까 100도 넘어갈 때부터는 후면 온도하고 전면 온도가 차이 나기 시작해요. 전면 온도가 좀더 높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00도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 17분밖에 안 돌렸는데요. 1시간까지 돌릴 필요도 없었어요. 1시간 돌리면은 120도 피크치를 찍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 이거는 실내 온도 19도. 그리고 뭐다? 오픈 테스트인데도 이 정도로 높게 나왔다. 여러분 전면 라디를 달거나 전면 라디 달면 뜨뜻한 바람이 어디 들어와요? 케이스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전원부 온도가 4, 5도 더 올라요. 여름에 돌릴 때 실내 온도가 지금보다 높겠죠. 30도, 20도 후반 이 정도 될까요? 그럼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순식간에 100도 이상을 찍을 겁니다. 이게 꾸준히 사용이 가능한 보드인가요? 3950X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EDC, TDC가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공급하는데 보드에 전력치는 문제가 없지만 전원부가 온도가 버티질 못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X570 임팩트인데 걔는 1시간은 돌려도 80도 내외로 잡힙니다. 80도 이하예요. 1시간 돌려도. 78도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사용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3900은 어떨까요? 3900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자. 3900 갑니다. 사운드가 켜져 있네요. 사운드 좀 끌게요. 3900 프라임을 똑같은 옵션으로 돌렸어요. 아, 이번에는 ABS 명령을 켰네요. 켰는 거니까 넘어가고 안 켰는 걸 봐야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안 켰는 거. ABS 명령을 끈 상태입니다. 끄고 다시 프라임을 돌립니다. 31도에서 시작해요. 후면 온도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세팅이에요. 이게 1시간짜리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보시다시피 ABS 명령을 끄면은 얘가 지금 시네벤치 돌렸을 때 얼마 찍히는지 보여드릴게요. 시네벤치 돌렸을 때 전력 소모량이 160 찍힙니다. 160. 그리고 ABS 명령 꺾는 프라임이 154가 찍힙니다. 약간 더 적게 소모해요. 그러니까 렌더링 프레임보다 조금 적게 전력 소모하는 프라임으로 꾸준히 1시간 갈구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10여 분 지났을 텐데 70도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 쓸만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계속 오릅니다. 76도. 20분 돌파 시점이 80도입니다. 제가 지금 바닥면을 찍은 거예요. 저거 뭐냐면은 바닥 찍어가지고 몇도 나오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실내 온도 19도예요. 확인시켜드렸죠? 83도에서 이제 멈췄어요. 40분이 지날 때까지 83도더라고요. 그리고 전면 온도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전면 온도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83.8도. 조금 거의 비슷하게 찍힙니다. 전면 후면 80도 정도면은 83도 1시간 꾸준히 찍었을 때 83도 정도면 여러분이 케이스가 쿨링이 좋은 제품이거나 아니면 전면에 라디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80도 정도면. 근데 100도 다다르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장에 AVX에 안 켜고 이렇게 전력 소모가 비교적 낮은 상태로 들어올 때 3900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용해도 좋아요. 80도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 라이트한 환경에서 3900은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1시간 영상 여기서 끝내고요. 만약에 라이트한 환경이 아닐 때 3900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3900에 제가 ABS 명령을 안 끄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전력 소모량이 확 뛰죠. EDC도 올랐고요. 전력 소모량이 한 30 정도 뛰었습니다. 지금 CPU 온도도 한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했고요. 그 때문에 클럭이 까져요. 59도, 60도, 68도, 70도, 80도, 85도. 보이죠? 이 온도 계속 오르는 게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90도, 92도. 지금 제가 전면 잽니다. 94도 상태에서. 얼마나 올까요? 이거 내가 왜 94도에 저걸 들고 있었냐면은 100도 찍을 것 같아서 들고 있었어요. 맞죠? 108도 나왔어요. 후면 기준으로, 이 지금 센서가 여기 후면에 꽂혀 있는 게 보이죠? 후면 기준으로 94도 찍혔을 때, 전면은 100도가 넘어섰어요. 전면하고 후면, 5도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하드한 상황에 빠지면 3900X도 전력 소모량이 엄청 튀면서 100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으로 3900 꽂았을 때는, 제가 다 돌려봤어요. 블렌더 돌려보고, 그리고 뭐 돌려봤지? 프리미어는 제가 없어가지고 못 돌려보고, 그거 돌려봤어요. 다빈치 리졸버, 그리고 산하 인코더 두개 다중 실행. 이렇게 봤는데, 산하 인코더가 한110 정도 나오고, 그리고 프리미어 참, 다빈치 리졸브. 다빈치 리졸브가 한 105? 105 정도 나오고, 애프터 이펙트만 좀 많이 높게 나와요. 걔는 뭐 130대도 나오는데, 걔 빼고는 전부 다 이까지는 안 치솟아 오릅니다. 당장은 이까지 볼일 없기 때문에, 사실 3900에 B450 푸푸 써도 이 온도는 잘안갈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불량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전면 라디를 달고 하드하게 CPU로 갈구거나, 혹은 그래픽 카드까지 같이 갈군다. 그럼 그 케이스 내부 온도가 올라갔다네요. 이건 몇도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지 감안했을 때 80도, 오픈 케이스에서 80도가 나오는 온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니왜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하느냐? 이걸 보여드릴게요.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지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시점에, 94도 시점에서, 그리고 전면은 100도가 나온 시점에서, 전면, 방열판, 전원부 방열판에 60mm 팬을 동작을 시킵니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 게 보이죠? 94도에서 91도, 90도. 지금 초단위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좀 많이 지나면은, 얼마? 60도까지 내려가요. 60대까지. 60대까지 내려가고, 65도, 60대 초중반까지 내려갑니다. 전면 기준으로 온도가 66도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공랭 쿨러와 3900의 조합을 쓰거나, 공랭 쿨러는 후면에 자동으로 바람이 나오니까 전원부가 식혀져요. 혹은 저처럼 저렇게 스팟 쿨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900X를 뭐다? 터프 B450M 프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스파클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케이스도 막 내가 싫어하는 그 NGXT H500에 집어넣고 쓸 거다, 아니면 그뭐 전면 다 막힌 유리 케이스에 집어넣고 쓸 거다, 그러신 분들, 그리고 전면 라디 달 거다, 나는 거기다 GPU, 그 CPU 한꺼번에 쓰는 그 인코딩을 한다,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장 돌아갈지언정 온도가 90도, 100도가 찍힌다 해도 보드는 돌아갑니다. 성능저하가 안 생겨요. 서틀링 온도를 제약을 안 걸어놓은 이상, 해제를 다 해놓으면. 근데 당연히 수명상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쿨링을 해주면 3900까지는 B450 푸프에 쓸수 있다. 싸구려 B450 보드는 어떨까? 싸구려 B450 보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어엘을 돌리려고 꽂았어요. B450 어엘입니다. 얘 XMP 걸고 돌리려고 하니까 XMP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떠요. 시네벤치가 안 돌아갑니다. 중간에 멈춥니다. 크러쉬가 떠요. 아, 요건 돌았는 영상이네요. 그 프라임 돌렸을 때 크러쉬가 뜹니다. 프라임이 꺼져버려요. 얘가 터프보다 레모버가 안 되는 보드인가 봐요. 그 오류가 생기면서 불수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XMP가 적용 안 되더라고요. XMP를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3900 어엘은 XMP도 안 켜고 돌린 상태예요. 잘 생각하세요. XMP도 안 돌리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50도 아니고 3900을 꽂아서 돌립니다. ABX 끄고요. 얘는 EDC, TDC 전부 다 빨간색 찍혀요. 거의 한계점에 다다를 정도 들어갑니다. 온도가 시작부터 막 화끈하죠? 54도, 74도. 예, 100도 금방 찍어요. 86도, 87도. 전면하고 후면하고 온도가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온도계를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아,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지금 후면에 찍어놓는 거랑 후면에 이제 89도가 나왔어요. 전면은 100도가 넘게 나오네요. 결국 얘는 3900을 쓰는데도 100도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B450 보드는 3900, 3950도 아니고 3900 상태에서도 순식간에 100도가 찍힌 겁니다. 똑같은 AVX 끄고 R20과 동일한 부하를 줬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5도 이렇게 찍혀버려요. 못 쓰겠죠. 그러니까 B450 중에서 3900을 쓸수 있는 놈은 두 놈밖에 없어요. 박격포 얘도 쿨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터프 프로 두 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게 나와요. 그나마 좀 어거지를 끼워주겠다면은 요번에 새로 나온 B450 MOL 정도까지 끼워드릴게요. 이 B450 OL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면에 스파쿨링을 해줬습니다. 얘든 전면에 스파쿨링을 해주면은 그래도 온도가 좀 낮게 나와요. 70도 초 정도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거는 ABS 명령어도 안 썼는데 스파쿨링하고 70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싸구려 보드도 스파쿨링 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그나마 어엘이 그 방열판 큰 놈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싸구려 B450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B450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게내 지론이에요. 예. 대부분 B450 그냥 못 쓴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3900도. 다만 쓸수 있는 보드가 두어 종류가 있고 걔네들도 그냥 쓰면 안 되고 전원부 스파클링을 해주거나 적절한 수준의 케이스 그리고 공랭 쿨러를 사용하면은 커버가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오늘의 실험 내용이었어요.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은 자꾸 이게 주문이 들어와. 아니 다른 채널에서 봤는데 3950, 3900도 된다던데. 이걸로 견적 짜주세요. 아니, 이걸로 견적 짜달라고요? 그리고 지금 봐요. 이 괜찮은 보드도 겨우겨우 버티는데 만약에 내가 B450 된다 그래봐. 응? 진짜 B450 된다 그랬을 때못 모르고 스틸 레전드 같은 온도 훨씬 높게 나오는 전원부 진짜 구린 제품 그런 거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터프 B450M 프로 그리고 B450 박격포. 박격포 말고 또뭐 있죠? 토마호크 아니면은 카본 AC 요 정도만
이거 말고도 따지고 보면 뭐 B450, ML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튼 전원부 구성이 얘들하고 똑같은 페이지당 모스펫이 4개 들어갔고 방열판이 큰 애들 이 정도만 전원부 스파쿨링을 하거나 공랭 쿨러를 썼을 때 그때만 커버가 되는 거예요. 3900 정도까지 커버된. 가장 추천하는 건 이거. 전원부 스파클링. 3950은 꿈도 꾸지 마세요. 3950은 꿈도 꾸지 말자. 난 오픈 테스트로 한 건데, 저렇다. 이게 오늘 내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견적 390에 B450 어떻게 쓰면 안 되나 이 얘기 좀 하지 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라 우리 생방에 그 얘기 하시는 분 2명이나 있었잖아. 왜 그러세요? 안 된다니까. 꼭 실험으로 꼭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 6개월 전에 이미 했는 실험을 다시 하게 해요. 생각 좀 찾아보시지. 노빠는 결국 오늘 주문 또다 날렸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일부러 분란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뻘찌님한테는 양해도 부탁드렸어요. 어차피 결론은 비슷해요. 3900이 사용은 가능할 것 같다.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전원부에 적절한 쿨링. 그리고 최상위 보드만 가능할 거다. B450 중에. 예, 대부분 B450은 그냥 안 되니까 안 된다 생각하시면 맞고요. 390X는 꿈도 꾸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뻘찌님한테도 양해 구했다니까요. 저격 아니에요. 여튼 여러분이 궁금했던 내용 오늘 실험으로 남겨드렸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오늘 내 주말 다 날렸다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혹시 뭐 다른 채널에서 보고 왔는 궁금한 거나 아니면 내 채널에서 궁금한 점 실험 내용 남겨달라 하면은 한번 시간 날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주말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실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